안녕하십니까. 산과들 토종약초입니다. 지금 앞에 보이시는 과일이죠. 약으로도 쓰죠. 한약재로도 들어가고 건강식품인데 야생 돌배랍니다. 돌배, 뭐 산배, 또 부르는 이름은 이제 뭐 이거 뭐라 신배라 그러죠. 신배. 이 신배라는 것은 이 맛이 엄청 시답니다. 이렇게 노랗게 익은 거는요, 아주 새콤 달콤하면서도 아주 맛이 엄청 좋죠. 어제 산에 가서 산행을 하면서 이제 주순 것도 있고 딴 것도 있고 일부 조금만 따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렇게 검게 변한 거 있죠. 이런 것은 이제 오면서 뜨거워가지고 적재함에다 싣고 왔어요. 이제 차 뒤에다가. 뜨거워서 데워서 이렇게 익은 거죠. 이 돌배는요, 맛이 새콤하고 이제 달고 성질이 차며 폐와 위경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이제 이 돌배는요, 돌배라 그러고 신배라 그러고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이 돌배는 진액을 만들어주고 건조한 것을 이제 적셔주고 이제 열을 식히면 이제 땀을 없애는 효능이 있답니다. 그리고 이제 열병으로 이제 진액을 많이 이제 상했거나 이제 번갈, 소갈, 마른 기침, 담열로 인한 경광, 열격, 변비를 이제 치료하는데 효능이 있습니다. 이 돌배가요. 이 생과일을 이제 먹거나 껍질을 까서 또 씨를 제거하고 또 이제 즙을 내어서 마셔도 되고요. 이거는 이제 씨앗을 빼고 다 해가지고 끓이는 거죠. 이제 이걸 졸이는 거죠. 이제 졸여가지고 고를 만들어요. 조총 이제 졸이면 이제 고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드셔도 되고요. 효소를 담으셔도 되고. 당금주를 하게 되면요, 아주 술 맛이 아주 일품이랍니다. 이 돌배 당금주를 해서 드시면요. 돌배 효소 효능은요, 이제 통변, 이뇨, 강장, 해열, 풍열. 요즘 또 개 고기 못 먹게 법으로 했는데. 개파르라고 저렇게 방송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풍열 얘기했죠. 그 다음에 이제 금창의 효능이 있습니다. 맛이 아주 좋으며 해수천식 변비 등에 아주 좋은 발효차가 될 겁니다. 이 맛이 아주 신거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그냥 드셔도 아주 발효가 됐다 그러죠. 아주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맛이 일품입니다. 약간 털보요. 어제 세척을 했거든요. 세척을 하고 일단은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뒀는데 요걸 이제 슬라이스를 칠 거예요. 쳐가지고 햇볕에 말리시면 된답니다. 햇볕에 말리셔가지고 폐 안 좋으신 분들, 마른 기침 하시는 분들, 조금 전에 뭐 말씀드렸다시피 변비에도 좋고요. 말려가지고 약재로 사용을 할 건데 시간이 없어서 어제 잠깐 올라가서 따고 줍고 이렇게 해가지고 왔답니다. 이 당금주가 아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당금주가 아주 일품이죠. 맛이 아주 엄청 좋아요. 한번 드셔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한번 산에 한번 가시면은 돌배 한번 주워다가 이렇게 뭐 썰어서 햇볕에 말리셔가지고 사용을 하시든지 아니면 이제 당금주를 한번 해보시든지 잘 말리셔가지고 차로 끓여 드셔도 아주 좋습니다. 자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또 썰어야 돼요. 슬라이스를 이렇게 쳐가지고 돌배 슬라이스 건조까지 하면 이제 마무리가 된답니다. 자 오늘은
돌배 효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저에게 힘이 많이 된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